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. 아, 아, 이 영화가 과연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? 네. 네. 제가 친구가 없었었어요. 따돌림을 많이 당했었는데요.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친구에게 힘을 썼어요. 힘을 썼는데 그 이후로부터 친구들이 저를 잘 따라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한테 괴롭히기도 하면서 이제 힘도 써가면서 이렇게 했었었거든요. 지금 이게 흉터인지 이게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심지어는 완전 조폭 같은 거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었었고 캐릭터 살게 된 거죠. 네, 그렇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또 저기 앉아 계신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요. 아들처럼 잘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루시가 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di Sorrento un nuovo braccio alla ragazza dopo chi aveva pianto poi si sciariscia la voce e ricomincia il canto. Debbo io bene assai, ma tanto, tanto bene assai. E ora이제 카루소 예. 스타킹에서 주인공을 알린 노래이자 인생 역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노래 그렇습니다. 카루소였습니다. 재경 씨는 호중근의 노래 어떻게 또 들으셨습니까? 목소리에 힘이 너무 강하게 전달이 돼서 그 스튜디오가 날아가 버리는 줄 알았거든요. 카리스마 장난 아니죠? 네, 알기로는 정말 동생인 걸로 아는데 오늘 노래 들으니까 오빠 같아요. 동생이 몇 살이에요? 저 91년생 23살. 저보다 더 동생이 있습니다. 더 놀라운 건 91년생이에요. 우리 질숙 씨보다도 동생이에요. 저 90년생이에요. 말 좀 놓고 얘기 좀 해. 오늘 어땠는지 동생처럼. 너 진짜 멋있었어. 아유 또 누나라고. 더 놀라운 건 우리 호중근이 차원 나갔을 때가 네네. 그때가 고3 19살이었거든요. 맞습니다. 고딩 파보로띠. 예. 맞아요. 그때도 사실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였거든요. 예, 고등학교 때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. 그렇죠.
faccia una ragazza dopo che a me papà 제가 지금 노래가 23신데도 불구하고